가장 짧은 시간에 성공했고 가장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불운의 아이콘, 일명 대만 카스테라. 폐점을 앞둔 한 카스테라 전문점 안에서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마지막 빵을 만들고 있다. 카스테라 가게를 연 지 겨우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말을 했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매출이 좋더라고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네, 그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졌다. 한창 잘 나갈 때는 하루 평균 매출이 기본 100만 원은 넘었지만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다. 이거 먹지 마. 내가 봤어. 먹지 마, 먹지 마.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은 다음날 10만 원을 팔게 되는 이 정도로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매출이. 지난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대만 카스테라 열풍. 인천의 한 거리에는 300m도 안 되는 골목에 카스테라 가게가 무려 9곳. 하지만 그중에 벌써 절반이 문을 닫았다. 일부 대만 카스테라에 사용되는 재료와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한 고발 프로그램 방송 직후 인기 가도를 달렸던 카스테라는 매출 하락이라는 폭탄을 맞은 셈이다. 초기 투자했던 금액은 평균 3천만 원. 사실상 투자 비용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도 해볼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안에 그렇게 나쁜 거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빵 만들 때 당연히 식용유나 버터는 들어가잖아요. 돈 있던 사람들이 뭘 이걸 시작하겠어요, 솔직히. 다 빚으로 시작해서 그것도 회수 못해가지고 다 빚만 준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만 카스테라 매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경기도의 한 카스테라 가맹점. 한 시간에 한 개씩 빵이 나오던 오븐이 멈춰 있다. 지금은 아예 그냥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만 쓰는구나.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선반으로 쓰시네요. 이 세 개가 심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맹점주는 아예 다른 메뉴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보다 다들 더 빨리 문을 닫고 다른 이제 품목으로 다들 뭐 소세지집으로 바꾼 집도 많고 핫도그 또 아까는 뭐 치즈케이크라는 거 하라고 또 왔고 뭐 카페기도 하라고 전화가 문제 한때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는 본점만 17개, 전국적으로 400여 개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대만 카스테라의 몰락, 여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매장이 동시다발 생겨난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우리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단기간 내에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팽창하는 현상은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아이템의 멸종과 그 아이템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실패로 이어지는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거든요. 지난해 프랜차이즈 신규 개점수 1,502개, 폐점수 882개였다. 15곳이 문을 열면 그중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시작하기 쉬운 데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밋빛 약속을 믿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판매하고 월 3천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한 700에서 800 정도. 매일매일 100만 원 보시면 900 정도 있어요. 110 정도 넘어가면 1000만 원 보십니다. 본사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성공할 수 있다며 가맹점 개설을 적극 구원한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단체로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고 그만큼 저희는 계속 품질을 보증하고 유지하고 정말 그 계속해서 오랫동안 공유하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안정된 수익 보장, 성공의 지름길이라 믿었던 프랜차이즈의 배신.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서울 강남의 한 생과일 주스 전문점. 생과일 주스 붐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작년 8월, 전성희 씨도 가게를 열었다. 한 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녀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처음이었다. 노후에 좀 이걸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바꾸려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대표를 만나갖고 아 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면 좋겠다고. 본사가 약속한 순이익은 월 800여만 원. 큰 규모의 물류센터가 있어 신선한 재료 공급은 물론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이익 창출을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뭐 수박 하나도 처음에는 조금 크고 괜찮은 거 오더니 조금 한 달 정도 조금 지나니까 좀 제대로 안 되고 비싸기만 하고 수리하거나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전기담하고 뭐 나가든지 뭐 칠 벗겨진 거부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영업을 시작한 직후 사고가 일어났다. 이게 선이 뒤에 이렇게 엉망으로 엉키고 설키고 아 이게 요 뒤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세요? 네. 그리고 지금 저쪽에도 또 보면 아 여기가 이렇게 녹았네요. 네. 그렇게 녹아 그게 타고 지지지지 타고 있어. 전기 배선 공사의 하자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본사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설치된 후드도 작동되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작은 크기의 팬이 설치된 것이다. 내려온 게 아니라 어머님이 다 직접 준비해서 제가 네, 장봐 온 거죠. 아, 장봐 오신 거고. 손질은 다 어머님이 다 네, 여기서 다 하는 거죠. 다 해 놓으신 거고. 모든 게 다 뭐 작은 일이나 뭐 뭐든지 다 본사가 뭐 크게 이렇게 알려 준 게 없네요, 거의. 크게 없는 게 아예 없죠.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열불나죠. 다시는 안 하고 싶죠. 속은 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입만 열었다면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약속했던 재료 공급도 메뉴 개발도 없었다. 매출은 떨어졌고 수익은 마이너스였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만 500만 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김밥과 어묵을 팔기 시작했다.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 그녀는 요즘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마저 잃었다. 보세요. 여기는 이러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이랬어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가 좀 많이 이렇게 휘어지고. 네, 네. 그 손해를 몇 억이나 되는 손해를 다 입어야 되는 게 제가 안 하면 더 손해를 많이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장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장사를 접었다. 가맹 본점 대표의 약속을 믿고 가게를 열었지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본사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했다. 근데 실제로 들어왔던 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샌드위치 공급은 안 됐고 또 물류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아는 물류로 했는데 그 물류회사는 또 이쪽에서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저희한테 물건 안 보내고. 본점에서 설치를 권유해 사들인 600만 원짜리 대형 냉장고도 문제였다. 새 제품인 줄 알았던 냉장고는 중고였다. 가득 찼었는데 호두부터 수박부터 뭐. 바나나, 뭐 모든 과일 종류마다 다 있었어요. 사용한 지 4개월도 못 돼 고장이 났고 과일이 썩어 큰 손해를 입었다. 놓치면 너무 아깝다고 나보러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다 알아서 세팅하고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저한테 그래서 그 대표가 사장님 복 받으셨다고 나보러. 그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피해자는 또 있었다. 가맹 본사가 이미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건물에 매장 계약을 하게 했다는 것. 적어도 1년은 안전하다고 약속했지만 개업 석 달 만에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변호사한테 뭐 알아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장사를 하래요. 주위에서 뭐 이 건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가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냥 장사를 하래요. 하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뒤로 본점 대표와는 연락 한번 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장사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저희가 한 거잖아요. 말만 믿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장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류를 받아보니까 아 우리도 사기를 당한 거고 사기 당했다라고 주위 상가 사람들이 정말 X인 줄 알았대요. 갑갑하죠. 답답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제일 걱정인 거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희생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갔는데 많은 돈을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걸 막고 싶은 거고. 해당 가맹 본사를 찾아갔다. 피해자들은 본점 대표를 만나고 싶어도 연락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비디수첩이 찾아갔을 때 본사는 또 다른 가맹 사업 준비로 상담이 한창이었다. 그때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뭇 당당하게 취재진을 맞았다. 가맹 점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배치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열 왔다 닫았다 하시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는 또 봤어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문 열려 있는 건 봤어요. 며칠 전까지 장사를 하셨네, 그러면. 네네네.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본인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통보도 없이. 건물의 경매로 넘어간 가맹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직기를 다 빼서 나가서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라고. 아니, 직기를 임의대로 뭐 누가 철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왔어야 되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강제 집행을 앞두고 다급한 가맹 점주는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본사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점주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은 본사 대표였다. 로드샵 이 세 군데가 사실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대표는 문제가 있는 한두 개 매장 외에 다른 곳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대형마트에 입점한 나머지 가맹 점주의 얘기는 달랐다. 아니 진짜 수익이 하나도 안 나요. 수익이 진짜 안 나고 본사랑도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없고 과일 같은 것도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제가 따오거든요. 지금 열어놓은 거 단수 없어서 운영 중일 뿐이지 곧 브랜드 변경할 거예요. 자기들은 못 받았고 식자재가 전혀 오지 않는다. 유통회사에서 다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냉동 딸기, 냉동 망고 이런 블루베리를 이제 받아가지고 창고에서 이제 나가는. 근데 이제 냉동 같은 경우는 또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유통회사를 통해 사들인 냉동 과일을 보관한다는 냉동 창고를 찾아갔다. 업체 측은 냉동 창고 안을 볼 수 있게 허락했다. 프랜차이즈 대표 말대로 창고 안에는 냉동 과일이 박스 채 보관돼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들어오고 계속 있는 거네요. 보관 중인 냉동 과일 박스는 모두 120여 개. 사실은 작년 여름 이후 냉동 과일이 외부로 나간 적이 없다고 했다. 물건을 빼가고 했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8월까지는? 네, 작년 8월. 그런데 창고 업체 측은 보관료 600만 원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많이 갖다 놓으라고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럼 이제 지금 빼가서라.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고춧가루야. 아,
그 저는 저걸 팔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 대표는 가맹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점주들의 탓으로 돌렸다. 솔직한 얘기로 잘 되면 다 자기 탓, 안 되면 본사 탓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가맹점주는 또 그 대신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는 50%는 다 그 매장에 대한 소유권은 다 가맹점주님이잖아요. 그분들이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사업의 성공 실패를 따지기 전에 본사의 관리가 부실했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제가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애기 아빠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저 이러다간 죽을 것 같으니 그냥 죽여주라고. 매일같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아, 또 일어나면 또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지겠지. 나 어떡하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전 재산을 투자해 새 인생을 준비했던 이들에게 가맹 본점이 저버린 약속은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선 서민들이잖아요. 지극히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이런 사업을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템 하나 아무거나 잡고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 할 거야 하고 그런 업체들만 같이 엮어버리면 그냥 본사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 하기가 너무 쉬운 지금 시장인 거죠. 그래서 빨리 가맹점을 쫙 열고 그 가맹점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관계없이 일단 본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적당히 먹고 튀는 거죠. 최근 8년 사이 가맹 본점 수는 4배 증가했지만 가맹점은 2배에 그쳤다. 프랜차이즈는 잘 되는 모델을 쭉 파급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야겠죠. 그죠? 민들레 훨씬 잘 좁아지는 구조니까. 근데 오히려 그 훨씬보다 민들레에게 그 뿌리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죠. 가맹점 모집을 할 때의 약속은 개점과 동시에 사라진다.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너도나도 쉽게 뛰어들다 보니 책임감 없이 본사 이익만 챙기는 불량 프랜차이즈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당 매장의 가맹점주 하정호 씨는 계약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를 가게를 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2년 반 좀 지난 가게거든요. 외관상으로 봐도 이게 600만 원대의 인테리어처럼 보이십니까? 바닥. 뭐 대리석도 아니고. 주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평당 600 중후반대. 해당 프랜차이즈는 업계에서도 인테리어 단가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싼 만큼 시공은 제대로 된 걸까? 한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다. 기본 인테리어에 주방 설비, 조명까지 더한 공사비는 무려 8,400여만 원. 가격이 지금 25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요 정도 주방에 쓰는 급은 제일 하급. 예. 네, 그 고급 자재도 아니고 일반 인조 대리석급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어요.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미터당 3만 5천 원이에요. 네. 3만 5천 원이면 평당 10만 원이 넘어요. 이 가격은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막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냐면 만 원에 8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네. 그렇죠. 많이 차려면 한 4배 정도 불렸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전문가는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폭리가 의심된다고 했다. 가맹점이나 체인점일 경우에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당 600만 원이잖아요. 말씀드리기 너무 곤란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면 호텔 로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맹 본사는 각 가맹점의 인테리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걸까? 저희는 프리미엄 김밥이고 일반적인 브랜드 안에서도 저희는
쪽 그래도 좀 가치 있는 공간과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감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자재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재값이 비싸거나 그 시공 방법이 다르거나 하면서에 발생되는 비용들이지 이게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이윤을 많이 추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취재 도중 해당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비용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했다. 순수하게 인테리어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150에서 200만 원 사이. 거기에 주방 짓기까지 포함되면 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맹 본사가 항상 말은 그렇게 하죠. 최고 좋은 걸 쓰고 최고 깨끗하게 나와야 된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테리어 금액을 자기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본사하고 점주하고. 그래서 점주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후 일정 금액을 백마진 형태로. 본사가 전체 인테리어 비용의 20, 30%를 요구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가져갈 때도 있고. 일명 백마진. 즉 뒷돈이 존재한다는 것. 가맹점주가 공사 금액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면 그 일부를 본점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그 다음 날 입금을 시켜줘요. 하루도 늦어서 안 돼요. 계속 전화가 오죠, 담당자한테. 입금해줘서 본사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긴 돈인데 공사 당사자 업체는 마진이 없는 거예요. 또 본사에다가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주들에게는 좀 약간 견적 같은 것을 좀 부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건 본사밖에 없죠. 프랜차이즈는 초기 가맹점을 모집할 때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인테리어에서 얻는 영업이익이 가장 크다는 것. 처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업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에 부대하는 성격이 좀 강한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류 마진을 통해서 주수익을 얻는다든지 한 형태가 많거든요. 본사들이 주요 마진을 인테리어하고 물리에서 얻다 보니까 창업 시에 여기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주님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은 또 있다. 가맹점의 음식 재료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유통하면서 얻는 물류 마진. 해당 프랜차이즈의 경우 김밥 주 재료의 대부분을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해놨다. 이런 음식 재료값에 지나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에 200개 매장이 있으면 업계에서는 완전 VIP예요. 사실 완전히 VIP 회사일 정도로 사실은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거면 점주들에게도 시중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건데 크게 마진이 많이 붙으니까 항상 문제인 거죠. 욕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김이나 햄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소까지 회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물품으로 만드라는 것은 경악스럽지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데도 점주에게 받는 재료비는 과하게 비싸다는 비판이다. 김밥에 들어가는 주재료도 마찬가지. 제가 김을 두 종류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7,700원 판매. 네. 그러면 거의 한 2,000원 차이가 나요. 네. 해당 프랜차이즈는 지단을 잘라 공급하는데 그 가격이 500g 10개에 약 4만 원, 10kg이면 약 8만 원에 공급하는 셈이다. 그런데 다른 데는 5만 5천 원 팔아요. 다른 데들은 5만 5천 원 팔고 있는 거예요. 5만 5천 원이라면 10kg예요. 10kg예요. 네.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고 조금씩 손이 덜 가게 있으면 뭐 이렇게 바로 뜯어서 쓰고 뭐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자기네들 만들어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겠죠. 이제 슬라이스라는 건 어렵진 않죠. 좀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하는 경우가 원료비가 예를 들어 100원인데 단순 가공을 해서 이걸 뭐 200원, 300원 받는 경우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매출이 아무리 높아 본들 점주가 남는 게 없다라면 점주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본사의 수익도 결국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해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밥 함주를 쌀 때도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좀 내가 좀 덜 남겨도 이렇게 좀 푼짐하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이걸 하면 내가 요만큼을 더 주면 마이너스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든다. 시중 물류비보다 비싼 이유가 있었다. 원재료를 구매해 점주에게 공급하는 유통 과정에 본사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이 중간 유통 회사 대표는 본사 관계자로 바뀌었지만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늘어났다는 점은 변함없었다. 본사는 물류 마진이 다른 곳에 비해 낮다는 입장이다. 보통 일반적인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가 아닌 뭐 그냥 본사만 있는 회사는 최소 뭐 25% 정도의 이제 물류 이윤을 나오는 걸로 이제 매출 이익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15% 수준이거든요. 15% 이하인 예, 수준도 있고요. 거기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본사가 동일하게 운영 중인 분식업체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재료비의 영업이익은 15% 이상, 특히 본사의 영업이익이 매우 높았다.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떡볶이 떡의 경우 원재료를 사들인 다음 복잡한 물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약 두 배로 뛰어올랐다. 전체 물류 마진은 약 48%를 기록했다. 원재료 값에 2중 3중으로 붙는 물류 마진. 여기에 본점의 영업이익까지 더해지면 재료값이 높아진다. 재료값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가맹점의 이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맹점주는 그 본사에서 공급하는 그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시장에서 그것보다 싸고 질이 좋은 것을 발견을 하고 본사의 것을 받지 않겠다 하는 순간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노비 계약인 거죠. 가맹 해지라는 칼을 쥔 본사의 눈치에 점주들은 비싼 본사 물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깐 계란을 본사에 사서 써야 돼. 그냥 우리가 삶으면 되잖아요. 삶아서 까면 되니까. 그게 더 신선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거 몇 개를 안 쓴다고 내용 증명도 아니에요. 예슬 씨가 들고 왔어요. 이러이러한 걸 안 쓰면 차후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심지어 본사가 예고도 없이 하정호 씨의 가게를 조사한 적도 있었다. 날짜가 2016년 3월 15일. 3월 15일. 여기 들어온 게 있죠, 예스 씨. 옷을 갈아입고 들어온 거. 네. 그때 냉장고 문 열고. 새벽 1시가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본사 물품이 배달됐을 때 불시 점검을 이유로 본사 직원이 점주도 없는 가게를 뒤졌다. 본사의 물품 외에 다른 것을 쓰는지 확인한다는 이유였다. 뭐냐 도대체. 진짜 황당했어요. 그날. 처음에 우리가 협의를 만들고 했을 때 대화로 풀자 했습니다. 대화로 풀어서 가격 낼출 건 합리적으로 좀 낮추고 뺄 건 좀 빼고 대화하자. 가맹 점주 중 한 명인 박 사장은 계약 해지까지 당했다. 본사는 간판을 내리라는 가처분 소송도 걸었다. 쌀하고 김치찜 늘 사입을 했다. 쌀도 덜 썼고 김치찜도 훨씬 덜 썼다. 그래서 요 필요한 수량만큼 안 썼기 때문에 사입했다라고 이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고, 자기들 수량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시켰어요. 결국 법원은 본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가맹 본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가맹 본사는 재료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가맹 점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과도한 필수 품목을 줄이고 일부 재료비도 인하했다. 173개 가맹점 가운데 90여 곳의 가맹 점주들의 모임인 상생협의회 측은 PD수첩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본사와의 갑질 프레임 얘기인데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투쟁 개념, 물론 본사 비싼 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본사와 대화하면서 문제가 됐던 뭐 식용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 풀렸습니다, 지금. 다 풀려서 지금 권유가 됐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로, 대화로. 이것이 상생이죠. 그렇지만 또 본사의 어려운 거, 물류를 안 쓰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이 규모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그 경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또 협의회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상생의 모드거든요. 실제로
하도 이제 얘기해서 뭐 식자재를 바꾼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오해들이 풀렸고 저희로서는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반성을 해야 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건 하나의 그 공동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인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가맹법인 쪽에서는 이제 저 지원을 해주고 가맹점 쪽에서는 전방에 나가서 판매하듯이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서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역할에 충실해야지 가맹본부 쪽에서 가맹점 쪽에 어떤 혜택을 주는 듯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가맹본부 쪽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그 가맹점 쪽에 가맹본부가 특별히 어떤 배려를 한다든지 공생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특별히 필요해요. 늦은 밤. 배송기사 이승우 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택배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선생님, 그 매번 밤늦게까지 이렇게 배송을 하시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 지금 체력이 너무 소진돼서 어떤 사람들은 첫 달에 10kg가 빠졌다는 사람 있어. 잠을 못 자고 밥을 제때 못 먹고 참고서 이제 저녁 때 가서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도 한때 사장님이었다. 피자 업계 매출 1위를 달렸던 A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였던 이승우 씨. 당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광고비 내역을 공개할 것, 치즈 등 재료비 인하 등을 요구했다. 그 일로 이승우 씨는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았다. 어제죠, 어제 2일 날은 포스가 끊겼습니다. 그 포스에 보면은 인터넷 선이 있는데 인터넷 선을 끊어놨더라고요. 그로부터 3년,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나빠졌어요. 빚이 천만 원씩 계속 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갈 때는. 그래서 빚을 뭐까지 했냐면 제3금융권, 그러니까 사채라고 하는 제3금융권까지 줄이고 줄였는데도 예, 천만 원씩 막 계속 했으니까, 적자가 났었으니까. 가맹점 해지 무효 소송은 이겼지만 달라지지 않는 본사의 태도에 결국 10년 동안 일궜던 가맹점을 포기했다. 뭐 이제 화나는 게 뭐 우선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뺏겼다는 느낌, 네, 그런 게 많고요. 옛날에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막 그랬는데 굳이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점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의 굴레를 벗어난 순간, 그에겐 4억 원이 넘는 빚만 남았다. 다시 프랜차이즈를 해볼 생각은? 아, 진짜 없습니다. 이제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나쁜 프랜차이즈는 진짜 사회의 독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여론이 때리고 있지만 안 변하고 있잖아요. 예?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 아닌 사과만 하고 있잖아요. A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분쟁. 2015년 8월에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본사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매출 급락으로 문을 닫는 매장이 속출했다. 가맹점만 고통받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대한 반발도 거세졌다. 2016년 9월 본사가 상생 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점주들은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당시 가장 앞장섰던 이가 바로 이종윤 사장이었다. 그런 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 지난 3월까지 이종윤 사장이 운영했던 매장.
아직도 그 종윤이 형 구인된 거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이제 저희가 어제 딱 이제 된 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뭐 실감이 안 나죠. 이제 가게 딱 오면 카운터 다 변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만졌거든요. 이 매장이 지금. 그 여기 형이 맨날 아침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 보고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 맨날 앉아서 예, 창가 보면서 예. 여기 맨날 앉아서 가지고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 보고 했던 거예요. 여기. 지난 3월 14일 가게 위에 있는 숙소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됐다. 동료들과 1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이 방에서 발견이 됐나요? 네, 이쪽에서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치워서 없앴는데 여기 이제 옷걸이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행거식으로.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등진 고 이종윤 사장. 그가 가맹본사의 횡포에 맞서 상생을 위한 피자 협동조합을 만든 직후였다. 피자 문을 열면 계속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예. 본사는 그냥 매출의 수수료는 이렇게 받아가면서 가맹 사업자주만 뭐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열수록. 그리고 형이 어차피 계속 문 열어서 손해 보느니 차라리 다른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종윤이 형이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해가지고 준비했었죠. 사망 직전까지 그는 방송 출연도 활발히 하면서 피자 협동조합을 알리기도 했다. 당시 조합에 참여한 가맹점주는 약 30명. 새로운 매장들도 연이어 개점을 앞둔 시기였다. 가맹점을 그만둔 이후에도 고 이종윤 사장은 A 프랜차이즈의 행태를 비판했고 본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그를 고소했다. 본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종윤 형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맨날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고. 게다가 피자 협동조합의 가게 근처에 잇따라 A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문을 열었다. 이종윤 사장이 운영하던 매장에서 고작 260m 떨어진 곳, 불과 5분 거리였다. 생기는 자리에 그 옆에가 생기는지 저도 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보복 출원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피자 옆자리에 생기는 거는. 다른 동료 매장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A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들어섰다. 성인 걸음으로 고작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위치였다. 자신이 아닌 동료의 매장까지 타격이 생길까 싶어 이종윤 사장은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했다. 에이프랜차이즈가 들어선 이후 피자 협동조합의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피자는 원래 저희가 16,000원인데 요즘 그때 행사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아예 20%가 할인 적용이 되는 거라. 아, 전체 가격이? 네, 네, 피자랑 이런 거 계속 할인해서 나오고요. 저희는 좀 다른 매장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새로 생긴 직영점은 A 프랜차이즈의 타 매장보다 20%포인트 할인된 가격에 식사 등 새로운 메뉴도 다양했다. A 프랜차이즈 본사가 의도적으로 출점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본사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죠, 저희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피자 가서 열심히 회의 참석하고 싫은 소리하고 왜 저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따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싸움의 끝은 어떨까요? 싸움의 끝이요? 계속 쭉 간다면 제가 문 닫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피자를 이용을 하셨던 분이 매장이 폐점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찾고 싶어도 이용을 하려면은 원추나 용인까지 와야지 되는데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없앴던 거죠. 보복 출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저희는 새로운 컨셉을 좀 도입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테스트 매장으로 몇 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의 2대 점에도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평택 점도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 사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 미처 발표하지 못한 보도자료가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병폐를 끝내고 함께 살자는 호소였다. 가맹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을 노력해달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에는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점주를 찾아가서 면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업종이나 어떤 업계에 이런 불공정한 있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알 수 있다. 등록된 가맹점만 20만 개 이상이고 가맹본사만 4천 개가 넘어가는데 이럴 때 중앙정부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대신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어떤 현장 전문성을 살려서 실태조사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마침내 서울시의 중재로 A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오랜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저희들이 양측을 20번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했었고요. 아무리 그 상생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서 이걸 합의를 할 수 있게 계속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정한 중재 규정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재 조항을 설정을 해놓으면 중재법이 적용이 돼서 당사 일방이 중재 신청을 하고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으면 그게 이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서 아마 이익 문제는 어느 정도 종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이종윤 사장의 동료들은 갑을 관계로 맺어진 프랜차이즈를 스스로 거부하고 피자 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다. 와, 장난 아닌데? 상태 되게 좋아요. 양상추도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 9,000원 내렸더라고, 지난주에.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있다. 정량이 정량보다도 더 맛있게 드시라고 저 당연히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만큼 훨씬 더 한 줌씩 더 넣어드리고. 프랜차이즈 때도 그게 불가능했나요? 스펙, 기본 스펙을 지켰어야만 됐죠. 기본. 무조건. 기본 레시피. 어느 한쪽만 배부른 사업이 아닌 사장님도 소비자도 만족하는 좋은 피자를 만들어 같이 잘 사는 게 목표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무래도 같은 점주들끼리 열심히 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게 진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는 이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프랜차이즈가 곧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또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창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그 가맹 점주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올리고자 하는 가맹 점주의 시각이 같이 있는 건데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시장을 접근한다면 적어도 나쁜 프랜차이즈로 인한 허무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맹사업법 1조에 따르면 가맹 본사와 가맹점은 갑을이 아닌 대등한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도 을도 우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유일한 답이다.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제